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출제 유형 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4번입니다.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월 3일, 대전백화점에서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할 커피 세트 30개를 한 개당 3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으며, 선물은 구입 즉시 전량거래처에 전달하였다. 커피 세트는 매출처에 선물할 것이므로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접대한 물건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입력은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3일.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 54번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자료는요, 공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므로, 그럴 경우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커피 세트. 자, 분개는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불공을 선택하면 중간에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는 그러한 란이 나오는데요. 풍선도 운마를 눌러서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이 불공제 사유는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한 번의 입력으로 첨부 서류가 작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므로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접대비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쁘게 만든다는 전제하에 부가세가 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제가 안될 경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가 공제가 된다면 해당되는 부가세, 즉 9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신고 시 공제나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공제가 안 되므로 그 해당되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프로그램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고 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한꺼번에 나오게 해놨습니다. 99만 원이라고.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 접대비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대변 현금 50만 원을 고치고. 대변의 외상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예, 접대비임으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6월 4일, 5월 25일에 구매 계약한 중형승용차 2500cc 한 대를 금일 현대자동차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도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계약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다음 달부터 10개월 할부 지급하기로 하였다. 승용차의 CC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00cc죠?
승용차 매입과 관련해서 1000cc 이하를 제외하고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승용차는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영업 활동이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품 제품 판매와 관계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승용차를 상품으로 해서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승용차를 운송업에 사용하거나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내용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 이쪽으로 쓰는 그 승용차가 영업활동에 쓰는 것이고요. 여기에 쓰지 않는 승용차는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승용차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과세 관청에서 이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0cc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공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승용차의 구입비뿐만 아니라 임차, 즉 렌트, 그다음 유지, 각종 유류대금 및 수선비 등도 전부 다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불공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므로 자, 불공제 사유는 3번입니다. 자, 붕괴는 혼합하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시고요. 대변에 첫 번째 계약금부터 처리하죠. 선급금, 미리 준 계약금 10만원으로 수정하고, 금액을 두 번째 할부,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므로 구입한 물건이 차량이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6월 5일 영업부 사원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승용차 998cc를 900만 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거 공개되는 거죠. 998cc는 1000cc 이하입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단,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 62만원, 번호판 부착 3만원, 수수료 5만원, 이거 전부 다 차량 운반으로 처리하는 거죠. 현금으로 지급했다. 매입 매출 전 입력에 모두 입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입니다. 승용차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부공제 사유, 이게 공제가 되는 겁니다. 51번을 선택하십시오. 1000cc 이하이므로 과세. 그 다음에 전자여구요. 분기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900만 원에다가 취득세부터 수수료까지 전부 도와셔야 돼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됐으므로. 그래서 62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5만 원을 더하면 970 되겠고, 부가세 공제가 되는 이유는 1000cc 이하여서 그럽니다. 대변에 현금. 현금은 그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수수료까지 70 처리하고, 차값은 외상했으니까 리즈금이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쪽은 매출 쪽보다 거래 내역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업무상 다양하게 물건을 매입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6월 4일, 6월 5일 되겠네. 6월 6일. 26번 보겠습니다. 6월 6일. 당사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 1800cc를 주식회사 금호 렌탈로부터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금일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CC가 1800cc고요. 렌탈한 것이므로 임차한 거죠. 임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 비용에 특별한 말이 없으므로 기 등록된 계정과목을 쓰셔야 되고, 임차료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렌트 회사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참고로 그 리스도 있는데요. 승용차 빌릴 때 리스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서 받게 돼요. 그래서 렌트 회사로부터 차를 빌리면 세금계산서 받는 거고, 이게 공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 6일. 불공이죠. 자, 불공제 사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번 선택하시고, 자, 분기에는 3번 혼합을 합니다. 자, 계정 과목 이름 임차료가 되겠고요. 업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판관비 선택하라는 말이고, 대변에 리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은 영업용 그런 뜻으로 쓴게 아니고 업무 활동에 사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영업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회사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5인승 소형 승용차 2000cc에 사용할 경유 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공제 안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 가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란에 여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수원주유소로부터 수령하였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자, 불공입니다. 자, 경유가 되겠고요, 경유. 50만 원. 수원 주유소 여 입력하지 마시고, 사유 3번 분계 혼합, 기름값,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차량 유지비 판관비 선택하시고,
부가세 공제 안 되면 이렇게 포함해서 회계처리가 돼야 됩니다. 회계처리 되는 과정을 잘 봐두셔야 돼요.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제조부는 협력업체에 선물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랜드마트에서 LED TV 한대 40인치를 15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법인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LED TV를 회사 업무에 쓴다면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협력업체에 선물용으로 준다고 그랬죠? 근데 접대비입니다. 근데 제조부는 그랬으니까 이 접대비 선택하실 때 제조원가 513번 접대비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입니다. 사유가 접대비 고르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괘는 신용카드, 국민카드 결제했죠? 따라서 미지급금 처리가 되어야 되므로 혼합을 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드로 결제하면요, 하단의 거래처를 이제 카드사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미지급금에 카드사 변경이 안 돼서 예, 카드사로 바꾸고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카드로 바꿔야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6월 9일 당사는 화성에 반도체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 즉시 그 건축물은 철거를 하였다. 동 건축물의 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유담상사로부터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의 3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거는 반도체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개정과목은 건축물은 필요가 없으니까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철거비는 어떻게 되냐면 토지로 처리하는 거죠.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이고 토지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가세는 토지가 면세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불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철거비는 토지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 철거비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철거한 회사를 넣으시고요. 전자라는 열을 표시하시고 사유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혼합하시고 하단에 철거비가 토지에 포함되어야 되므로 토지로 처리하죠. 자, 30%는 현금으로 그랬습니다. 1,100만 원 곱하기 30% 해서 330.
330으로 고치시고요. 나머지 한달 후에 주기로 한건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 토지 취득을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취득 시 발생되는 이 비용은 토지로 처리해야 됩니다. 200만 원 지급했죠. 그 수수료.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토지로 처리되는 겁니다. 토지로 처리되니까 이번에도 불공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령했고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죠?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기에는 1번 하시고요. 하단에 수수료는 토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 유형 다섯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다섯 번째 넘겨주시고요. 7월에다 입력하겠습니다. 7월 1일. 미국 네오맘으로부터 수입한 온재료 2천만 원을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0만원의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 2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부가세를 완납을 해야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하고 미착품을 온재료로 대체하는 일반적인 법률을 생략한다. 자, 이 자료를 입력하실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그랬죠? 55번 수입으로 입력합니다. 55번. 자, 수입한 물건은 공제 대상이죠? 그래서 55번으로 입력하고요. 만약에 수입한 물건에도 공제가 되지 않으면 방금 전에 입력한 방법대로 54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시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은 수입은 다 공개되는 걸로 나오니까 55번 선택되겠고요. 수입.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내용이 그 무슨 말이냐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통관의 절차상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물건이 이제 들어올 때는 해당되는 물건을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 물건 운송 중에 있다 그러면 미착품 일반전표에다가 잡았다가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도착이 되면 온재료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매입매출전표에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착품부터 시작해서 온재료까지 대체하는 거는 전부 다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부가세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매입매출전표에다 입력하고 관련 부가세만 처리하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수입의 특성상 관세 등이 이제 부과되면 그 부분도 매입매출전표 입력해서 같이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가세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다시 한번 맨 밑에다가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여기와 관련해서 개발사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부가세 관련된 것만 떠요. 관세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온다면 해당되는 거는 수입하는 자산에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수입 이렇게 돼가고요. 자, 수입과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 관련된 거는 원재료, 부가세 신고 관련된 거는 부가세 부분이다라고 그랬고요. 2천만 원.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행하는 거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제 과세를 해야 되므로, 소비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국내법에 의거해서 적용되므로 세관에서 발행하죠. 따라서 세관을 쓰셔야지 수입을 하게 되는 외국회사를 쓰시면 안 돼요. 전자라는 열을 하시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1번 분괴를 해보시면 앞에 거하고 좀 달리 온제로가 뜨지 않고 부가세만 뜨죠. 그거 통과례 절차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제로 대체하는 일반적 변경을 생략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될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이제 주는 것만 입력하면 되고 지금 부가세만 이제 준 거죠.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그 관세 등이 발생된다면 이제 그거는 관세까지 포함해서 부가세가 계산되고요. 따라서 거기까지 납부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그 관세 등을 수입하는 그 자산으로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 이제 부가세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되는 거죠. 해당되는 물건은 일반전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문제에서 생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 공급처에 세관을 넣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수입 시에 세관을 넣자. 다음은 출제 유형 여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3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월 2일. 주식회사 삼보 컴퓨터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55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구입하였다.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함 그랬어요. 과세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전표를 받고 공제가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럴 경우 57번 카과를 선택합니다. 57번입니다. 컴퓨터라고 치시고요. 컴퓨터의 계정 과목은 비품이 되겠죠?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넣습니다. 삼보 컴퓨터. 유형에 카자가 들어가 있는 거 고르시면 중간에 신용카드사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을 셌듯이 매입에도 똑같아요. 예. 카드사 선택하시고 자, 계정 과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품을 샀으니까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 분괴 유형에서 4번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빨리 회계 처리가 되는데 그 4번의 카드는요, 매출 시에는 미수금이 나오는 거고, 매입 시에는 미지급금이 나오는 겁니다. 예, 기본값이. 그래서 4번 카드 하면 미지급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카자로 들어가 있는 유형에서 중간에 카드사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고른 카드사가 자동으로 거래시한에 반영됩니다. 4단에서 온재료를 비품으로만 이렇게 고쳐주시면 분괴 작업이 완료돼서 상당히 편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카로 시작되고요. 카과 카면 이렇게 시작되고 시험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분괴를 해야 될 계정 과목이 미수금, 미지급금일 경우 분괴번호 4번이 제일 빠른 분괴가 됩니다. 물론 4번 안 하고 혼합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혼합으로 하면 미지급금을 쳐서 입력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카드사를 거래처 안에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분괴 유형은 여러분 편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분괴만 맞으면 하단에 분괴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화면 잠깐 봐주시면 부가세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인데
물건을 매출하면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한 거는 이제 3번이고요. 예, 3번. 이제 과세분 관련해서 물건을 매입하면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제 받은 거는 매입세액 쪽을 보시는 건데 14번입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14번에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가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를 말해요. 2페이지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보이는 거 있죠? 오른쪽에 하단에 저거 커서 잘 보십시오. 거기에 40번, 41번에 들어갑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41번에 들어가고요. 그걸 고정 매입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40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 그 비품은 고정 매입이므로 41번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불공 자료 넣은 거는 세금계산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10번, 11번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6번에 한번더 들어가요. 세금계산서 받은 건 공제가 돼야 되니까 10번, 11번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불공 공제가 안 되는 것이므로 54번 불공은 16번에 또한번 들어가서 두번 이렇게 기록됩니다. 매입 신고서에.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이제 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반영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한번 입력으로 신고서 그다음에 첨부 서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33번 보시죠. 7월 3일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본사 사무실에 사용할 온풍기를 구입하였다. 온풍기도 비품입니다. 대금 330만 원 부가세에 포함되어 있죠.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똑같이 카거가 되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시고요. 신용카드사 거르고 4번 하시면 되겠고 하단에 비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유형 7번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7월 4일입니다. 사내 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 부식은 채소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렬상에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법인카드, 국민카드로 지급했다. 사내 식당은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쌀과 채소는 면세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지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전표 지금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 면세 물건을 사고 카드전표를 수취한 경우이므로 이럴 때 카면으로 입력합니다. 카드 면세 줄임말이죠. 58번이라는 거. 쌀과 부식 넣으시면 되겠고, 그 부식은 채소니까 면세입니다. 부가세 면세임으로 없고요. 가짜가 들어가니까 중간에 카드사 고르는 거 똑같고요. 자, 회계 처리가 미지급금 되는 거니까 분괴번호 4번 하시면 제일 빨리 분괴가 됩니다. 쌀과 부식은 생산직 직원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조원가의 봉유생비, 즉 511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7월 5일입니다. 대전백화점에서 한우갈비 세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110만 원 국민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차했다. 이것도 똑같이 카드 면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40만 원어치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당사 공장 직원에게 제공하였고, 복리후생비죠. 제조원가의 복리후생비 511번. 나머지는 특정 매출 거래처에 증정하였다. 이건 접대비죠. 접대비. 이 접대비는 면세 물건의 접대비니까 불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카드 면세 되겠습니다. 네,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고요. 아래쪽에 계정 과목만 첫 번째 공장 직원 511번 복리후생비 금액 40으로 수정하시고 두 번째 매출처에 준 거는 판관비의 접대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접대비 813번이 되겠습니다. 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입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을 송탄 가구 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165만 원 부가세 포함. 과세 물건이죠?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현금용 수중을 지출 증빙용으로 수차했다. 사업자는 지출 증빙용으로 꼭 받아야 됩니다. 현금용 수중 받았죠? 과세 물건이고. 그럴 때 61번에 현과로 입력합니다. 과세 물건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일반 과세자로부터 받으면 현과로 입력합니다. 61번입니다. 자, 책상 되겠고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라고 그랬어요. 건별 카과 현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다. 건별 카과 현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습니다. 송탄 가구. 자, 분괘 1번 하시면 되겠고요. 책상은 비품 처리하는 거죠. 37번 보겠습니다. 7월 7일.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 2,000 쌀 50포대를 유일정비소로부터 구입하고, 쌀은 면세입니다. 현금으로 120만 원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면세고 현금영수증 받았으니까 현면입니다. 62번입니다. 면세 물건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받으면 현면. 62번. 유일정무소. 그 다음에 분괘는 1번 하시고요. 생산부서 사원들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거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거래를 전부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